이번에 볼 내용은 그 곡선 그리기인데요. 이 곡선 그리기가 굉장히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기존에 뭐 곡선 그리기가 뭐안 됐던 건 아니었는 뭐안 됐다라고 봐야 되나? 예, 뭐안된건 아니었죠. 뭐 가능은 했는데 이게 GDI 플러스 들어가지고 곡선 그리기가 정말 좋아요. 그 함수는 여기 뭐 12, 13, 14번 라인에 있는 드로우 커브라는 함수를 보시면 되는데. 이 커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지금 그 직선을 그리듯이 그 기존의 드로우 라인 함수 있죠? 왜 드로우 라인스 함수 이용할 때요 여기 이제 그 어레이를 요소로 줬잖아요. 인자로 줬잖아요. 포인트 오브젝트에 어레이를. 그뭐 이런 식으로 주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모양의 선 그러니까 좌표 하나 둘 셋인데 시작과 경유지와 끝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작해서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 한번 거치고 두번 거치고 세번 거쳐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겠네요. 여섯 개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여기까지 하나 더. 그래서 지금 여기 여섯 개라고 되어 있는 게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럼 직선이 요런 모양으로 됐어야 맞는데 그냥 단순히 라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커브로 그려라. 그럼 카디날 커브를 그려줘요. 곡선을 그려줘요. 어떻게 그러냐. 일단 좌표가 뭐 이렇게 간다라는 건 그냥 느낌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뭐펜 오브젝트야 뭐 앞서 보셨으니까 레드에 뭐 그린 블루 해가지고 이제 투명도는 따로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코드를 실제 실행했을 때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예제인데 요거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면 모양이 이렇거든요. 모양이 이래요. 여기서 지금 모양이 이렇다라는 거는 여기 지금 보면 뭐 빨간색 곡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졌죠. 그러니까 저거를 빨간색만 잠깐 그려서 보면은 이쪽 부분을 빼고요. 이렇게 빌드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커브를 그릴 때 여기 인자로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자 있잖아요. 드로우 커브 함수의 마지막 세 번째 인자가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있고 카운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다중정의돼 있는데 여기서 따져보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수값으로 텐션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곡선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할 거냐 텐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값이 제로면 그냥 직선이에요. 그냥 확 꺾어버려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그냥 매끄럽죠. 근데 저게 아니고 저걸 조금 올려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텐션 값을 0.5로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기존 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좀 그려졌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정보가 왜곡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이 좀 심해지겠죠. 만약에 이제 저거를, 뭐 1까지 줬다 그러면 정말 많이 심해져요. 블루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여기 아니라 막 뾰족한 지점이 여기로 바뀌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이게 그래프 정보가 바르냐 바르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텐션 정보를 뭐0.5 이내로 주신다 그러면 뭐 0.3이나 이렇게 준다 그러면 앞에 겹친 그림을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그럭저럭 봐줄 만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확 꺾인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의 그래프 그릴 때 요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중에 그래프 컨트롤 같은 거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뭐 제가 뭐 알파 값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알파 값을 안 줬는데 이렇게 그리면 색깔이 좀 짙게 이렇게도 나오지만 여기 이제 알파 값을 똑같이 줘가지고 좀 투명하게 그린다 그러면 뭔가 훨씬 더 파스텔 톤의 뭐 그럴싸한 색깔이 되겠죠? 알파 처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아시고 활용하셔서 그래프 같은 거 만드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39페이지 드로우 커브 함수에 대해서 다중정의가 뭐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거보다 지금 자세히 보셔야 될게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
안티 엘리어싱 부분이에요. 이게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게, 그뭐 알리어싱, 엘리어싱 뭐 읽는 거야 뭐 이제 영어니까 알아서 잘 읽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안티 엘리어싱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냥 그리기를 하면 이렇게 픽셀이 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꺾어지는 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 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섞어줘요. 이런 것들을 이 앞뒤로 이렇게. 그러면 실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건데, 문제는 이 확대하니까 이렇지 확대를 안 해놓으면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 계단식으로 이렇게 뭐가 보이죠? 잘 보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매끄럽지를 못해요. 이거 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깎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보기 안 좋거든요.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하여튼 맨날 보기 안 좋으니까 문제가 돼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그래픽 함수에 setSmoothingMode라는 함수가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스무딩 모드 퀄리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가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고 기본값이 있고 뭐 스피드를 높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실행시켜 보면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보시면 굉장히 좀 이제는 좀 매끄럽죠? 그죠? 굉장히 매끄러워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선 자체 이런 흐름하고, 그 이거를 이렇게 딱 봐버리면 오,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모양이 돼요.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이게 깎아지른 것 같지 않게 이제 매끄러워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 예전엔 이런 거 처리하려고 그러면 직접 이미지 처리하든지 막 이랬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요거 한 줄이면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안티 엘리어싱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런 깎아지른 듯한 모습 이런 거, 이거 진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한 줄로 이렇게 딱 해결이 되니까 너무 괜찮죠. 그래서 여기 107번 행에 그래픽스 클래스에요. setSmoothingMode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퀄리티 높게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 해버리면 CPU를 많이 쓰게 되죠. 많이 쓰게 되는데 요즘은 CPU들이 워낙 성능이 좋거든요. 예, 오히려 CPU 자원을 좀 사용하더라도 보기에 좋은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모 그리는 걸좀 해볼게요. 여기 뭐 네모 그리는 거, 뭐 도형 그리는 건데, 이 도형 그리는 거는 지금 뭐 따로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기는 해요. 네, 도형, 뭐 사각형 그리는 건뭐 굉장히 간단하죠. 뭐 지금 요런 거 그냥 뭐 블랙펜, 펜인데 이제 블랙이죠? 이제 투명하게, 전혀 투명하지 않게 불투명하게 했고, 안티엘리어싱 적용했죠. 두께가 20이고요. 좌표가 이제 30에 30에 100에 1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펜을 그냥 그리는 게 있고, 이제 조인, 예? 라인 조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라운드로 하겠다. 그럼 이제 사각형을 그리면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그려지겠죠. 굳이 코드를 요걸 또좀 보자면, 뭐 저거는 이제 확인을 하시면, 저거는 내용을 굳이 그리기가, 그려볼까요? 코딩하기가 귀찮아서. 하하. 예, 코딩하기가 좀 귀찮아서요. 내용을 잠깐 보자면, 요거죠? 요 내용인데, 요거를 제가 좀 복사를 해다가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네요. 실행화면을 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라운드 처리되어 있죠? 일단 깎아 자른 듯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안티엘리어싱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되게 부드럽죠? 이 모서리 처리가. 저 처리를, 안티엘리어싱 처리를 안 하시면은 이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게 이렇게 깎여져서 나오니까, 여기가 뒤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시 되니까, 안티엘리어싱 처리 잘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예,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 그리기는 뭐 그림 되겠구나. 뭐 사각형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함수도 뭐 이제 좌표 이렇게 주시고 예, 쓰시면 되는데. 자, 참고로 여기 이제 좌표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이거는 이제 왼쪽 상단 좌표고요. 이게 이제 폭과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좌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왼쪽 상단의 좌표고요. 여기 왼쪽 상단의 좌표 지금 뭐 원형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폭과 높이가 된다. 이거 뒤에 값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기는 오히려 이게 훨씬 수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예제인데, 아, 이걸 굳이 여기서 제가 안 했어도 되는데 예제를 바꾸면 됐을 것을, 그죠? 예제를 이제 다음 예제를 좀 볼게요. 자, 다음 예제는 뭐냐면, 예, 또 소리를 켜놨군요. 다음 예제는 뭐냐면은 폴리곤 예제, 예, 요거. 여기 아까 이제 그 사각형 그리는 것도 참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유, 이 컴퓨터가 또 여는데 좀 세월이네요. 예, 일단은 빌드를 하죠.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볼게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요거는 지금 그 앞서 보신 그 네모 그리는 그 코드 말고요. 그 다음 네모 그리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뭐 다각형 그리는 코드인데, 일단 이거는 이제 맨 뒤에 나올 좀 뒤에 나올 내용이고요. 어우, 이게 좀오 재밌네요. 어떻게 된게 이렇게 윈도우 7의 버건지 2008의 버건지는 모르겠으나 클래스 뷰 내용이 없네요. 이게 왜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나오네요. 예, 뭐가 좀 아직 윈도우 7하고 2008하고 뭐가 좀 궁합이 안 맞는 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온 페인트 코드를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건 폴리곤 그리는 코드인데 이제 좌표 따갖고 주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아, 요 코드는 잠깐 좀 생략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떼놓고요. 이제 아까 그 네모 그리는 코드는 뭐 이제 보셨으니까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서 좀 보셔야 될게 원을 그리는 코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책 745페이지에 나오는 코드 그 예제예요. 744페이지 예제. 실행화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 같은 경우 진짜 안티알리어싱 안 되면은 이거 진짜 참 보기 안 좋죠. 예, 이렇게 되면은 예, 뭔가 막 계단처럼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보기 안 좋죠. 안티알리어싱 처리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부드럽게 원과 타원이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함수만 원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좌표가 하나 있고요. 그 좌표를 기준으로 네모가 나오겠죠. 그죠? 이 네모에다 대고 이제 직접 네모를 이만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요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여기가 이제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폭이잖아요. 이게 높이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좌표가 있고 폭과 높이만 명시된다 그러면 원이든 네모든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기 함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표가 이제 펜 그려질 펜하고 이제 펜하고 예. 아유, 이게 또 속색이네요. 예. 자, 펜하고 여기 이제 좌표고 폭과 높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폭과 높이가 같으니까 이제 완전 동그란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폭이 이제 두 배죠. 그러니까 이제 타원이 된 거고요. 그래서 들어와 엘립시스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쉽게 원을 그리실 수가 있다. 이제 기존의 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제일 잘 알아두셔야 될 모양 중에 하나가 746페이지에 있는 코드인데요.
어떤 코드냐면 그 아크하고 파이를 그리는 코드예요. 아크하고 파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결과부터 잠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고 이게 아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이 그려져 있고 이 원에 이제 파이하고 아크를 제가 덧입혀서 그린 건데 그러니까 요 파이하고 이게 원 그린 거고 아크하고 파이를 그렸는데 여기 이제 좌표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를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자면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 회색의 요원 그린 거는 요 112번 라인 요 코드에서 원이 그려졌거든요. 이제 회색 펜으로 그려라. 근데 이제 빨간 펜으로다가 아크하고 파이가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일단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이네그 파라미터를 잘 보세요. 뭔가 좀 느낌이 오세요? 실제로 그려지기는 부채꼴이나 이제 아크가 돼버렸지만 이거는 전체 뭐 이만한 것 중에 여기 원을 다 그려 넣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만 그리고 부채꼴만 그리고 요만큼만 그릴 거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릴 수 있게 좌표를 찾아야 돼. 이 상단 좌표를 맞춰서 찾아야 돼. 얘네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내가 화면에 이런 선을 하나 긋고 싶다 그러면은 좌표를 어디를 알아내야 되냐면은 이게 실제로 원이다 그러면은 요 원을 그려 넣을 수 있는 좌표 있죠, 여기. 이 좌표를 기준으로 아크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지금 아크를 그릴 때는 00하고 뭐90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어디가 0이고 어디가 90일까? 그러면 또 180은 어디고 90은 또 뭘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표가 30에 30이고, 그죠? 폭과 높이가 각각 150, 150인 건 맞아요. 근데 아크를 그릴 때는 요거죠? 여기서 그렸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여기가 0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려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 위에서는 이제 요 아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0에서 얼마나 그려라, 그러니까 파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80에서 여기가 이제 180 되는 거고요. 그다음 90도만큼 그려라.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80이고 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8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0에서 이거는 그 드로우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180이라고 돼 있네요. 180이고 얘가 이제 90도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보시면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계산이.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여튼 요 수평선이 여기 이제 기준이 0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잘 맞을 것 같아요. 요 얘기 설명이 이제 747페이지에 나와 있죠. 74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크 그리는 거는 0에서 90, 아 0에서 90, 0에서 90 이렇게 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180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파이를 그릴 땐 180에서 이렇게 90만큼 그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 여기가 이제 180,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생각하시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폴리곤을 그리는 문제인데 폴리곤은 지금 좌표가 뭐 여러 개 있겠죠. 예, X가 뭐 처음에 30, 30이고 X가 180에 Y가 30, 그다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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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를 다준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예, 이걸 갖다 이제 폴리곤으로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곤 함수나 커브 그리는 함수, 카디날 커브 그려주는 함수나 뭐 쓰는 방법은 거의 거기서 거기죠. 그다음 팬케이크 쓰는 것도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요렇게 쓰신다 그러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곡선이나 다각형 같은 경우를 잘 그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요거는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결국 제일 어려운 거 이거죠?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림만 이제 다시 조금만 설명을 다시 한번 다시 하자면 일단 30에 30은 여기 상단 좌표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가 되는 거고요. 150에 150은 각각 폭과 높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크는 이거죠. 요거 그린 건데 여기가 0, 여기가 0이죠. 이걸 기준으로 몇 도? 90도. 이렇게 해서 90도 그려라. 근데 이제 부채꼴은 요렇게 그렸죠. 그럼 여기는 몇 도냐면 여기는 요렇게 넘어가서 이게 180도거든요. 그러니까 180도에서 몇 도? 90도만큼 그려라. 예, 이제 요렇게 해서 그려진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쭉 돌아 360도가 되겠죠. 그럼 다시 0으로 오니까 고사질은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보신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